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청호동 방파제입니다. 오늘 물때는요 13물이고요 18시 57분이 만두 시간입니다. 자, 방파제는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요 미역다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. 자, 이쪽에는 원투 낚시를 하시려고 오고 계시고 있고요. 자, 저쪽에는 두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. 이쪽으로 낚시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요. 청초호 쪽에 좀 낚시하시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. 지나오면서 봤는데요. 조항은 모르겠고요. 그쪽에는 꽤 많은 분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. 자, 여기 청호동 방파제 끝쪽에도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네요. 자, 여기도 한 분이 낚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저기도 있고요. 띄엄띄엄 그래도 낚시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. 자, 아직까지 제 유튜브가 어떤 목적으로 방송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 갖고요.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저는 이곳저곳 동해안 강릉에서 고성까지 돌아다니면서요 어떤 어종이 나오는지 혹은 안 나오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고기가 안 나오는데 직접 가보시지 않고 제 방송을 보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방송을 해드립니다. 그래서 때와 장소, 어종 선택을 하시기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정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제 컨텐츠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요. 낚시 유튜버가 낚시를 안 한다고 뭐라 그러시는 분이 많습니다.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낚시에 큰 흥미를 못 느낍니다. 그러면서도 이렇게 낚시 유튜버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는 이게 낚시 바늘이 걸리고 이러면요 그거 풀르는 거 귀찮아서 못합니다. 그 잔일을 못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좋아하는데요 낚시는 저한테 적성이 안 맞습니다. 근데 우리 낚시 인구가 이제 한 1,000만 가까이 된다는 것 같아요.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 낚시인에 끼지는 못하고요 그 대신 도움드리는 방송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면요 수고스럽게 고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직접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제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고기 나오는 시즌에 때를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. 물론 요즘 다른 카페들도 낚시 카페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현장 상황을 직접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니까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낚시 카페 뭐 이런 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. 저도 낚시 카페 가입한 회원입니다. 거기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. 또 역으로 오신 분들이 낚시하신 분들이 저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. 자, 오늘도요 서울에서 저와 친분이 있는 사당동 껍데기 사장님께서 인광에서 6시부터 낚시를 하셨는데요 이면수 한 마리밖에 못 잡으셨답니다.
아, 인구항 상황도 좋지 않고요. 자, 그래서 지금 남해항으로 가셨다는데, 남해항에 가셔갖고 좀 살펴보고요. 그리고 강릉항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. 강릉항에 숭어를 잡으러 간다고, 남해항에 임현수가 안 나오면 숭어를 잡으러 갈 거라고 강릉항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. 아, 그래서 제가 염전해변을 소개해 드렸더니, 자, 염전해변은 날씨가 뜨거운 물이 나와서 고기가 물로 답니다. 일반 바다에서 잡는 숭어보다 맛이 덜 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강릉항에도 얼마 전에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강릉항에 숭어를 잡으러 간다고 하셨습니다. 마리수는 확실히 염전해변이 좋을 것 같은데요. 저한테는 강릉 안목항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. 자, 여기는 낚시대가 많이 펼쳐져 있네요.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뭐 좀 나왔어요?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? 낚시대 많은데? 두 분이요? 아. 아, 선주홍TV입니다. 낚시 정보요. 동해안 낚시 정보 치면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낚싯대를 많이 펼쳐 놓으셨는데요. 뭐 고기 잡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통들을 살펴봐도 고기가 안 들어 있고요. 자, 동명항에도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 좀 보입니다. 텐트도 쳐놓고 하시고, 아, 밑에 내려와 계신 분도 계시는데 조항은 모르겠습니다. 그쪽으로 가보지 않았어요. 자, 텐트를 쳐놓고 두 분이 하신다는데요. 일행이신 것 같아요. 자, 수고하십시오. 자,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잡은 게 없다고 하시네요. 자, 아바이 마을 해변도 이렇게 보이는데요. 이쪽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아바이 마을입니다. 아바이 마을에도 낚시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고요. 동명항 방파제에 좀 있고요. 밑에도 낚시를 몇 분 하시는데 추측입니다. 고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, 안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, 또 고수분들은 무엇을 잡든 잡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 다 못 잡아도요, 항상 가서 보면 고수분들은 뭐래도 한 마리 잡아 갖고 있습니다. 낚시에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자, 청호동 방파제 소식이었습니다. 아, 제가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해도요, 고기가 안 나오니까 요즘 좀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네요. 고기가 빨리 나와야지 열심히 발발거리고 돌아다닐 텐데 흥미를 많이 잃었습니다. 자,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